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다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7월에 20일 철야 기도를 했는데, 20일 철야 기도를 새벽 4시까지 하는데요, 새벽 4시까지 철야 기도를 하면서 받은 응답이요, 1부터 12까지 있어요. 12가지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철야 기도하면서. 그래서 철야 기도하면서 이제 잊어버리니까 또 12가지를 쏙 이렇게 적어놨어요. 적었는데,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뭐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은혜는 저희 아파트가 팔린 거예요. 지금 이제 성전을 예배당을 하니까 한 60억 정도, 이제 저희가 이제 땅은 작은데, 지하를 팔고 위치상 6층을 올리다 보니까 이제 건축비가 지금 60억이 이제 들어가요. 60억이 들어가서 이제 한 이제 30억 정도는 저희가 준비가 현금으로 한 30억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건축비가 한 30억이면 예배당 짓는다 이래가지고 30억이면 짓는다 해서 30억을 딱 저희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막상 시작하니까 이제 모든 게 이제 지경이 넓혀져가지고 건축비가 이제 한 40억이 들어갔어요. 40억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건축비가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8억을 더 이렇게 드리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공사를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팔지 아니하면 교회 건축이 빚이 남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제 우리 목사님이랑 제가 빚 없이 교회 성전 짓는다 이런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이런 이제 상황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택을 이제 팔아야 된다, 빼야 된다 해가지고 작년 말부터 제가 그 사택을 부동산에요. 주위 마포에 한 40군데 내놨어요. 싹 내놓고 교차로 벼룩시장에 돈까지 내면서 벼룩시장 교차로까지 다 냈어요. 집을 보러 온 사람이요, 30명이 넘어요. 하나, 둘, 셋, 넷, 세다가 이제 서른 넘어가니까 세다 포기했어요, 제가. 아유, 이제 세는 것도 포기다 하면서. 왜 샜냐면, 몇 번째 팔리느냐, 제가 이제 알고 싶어서. 샜는데 서른 명이 넘어가니까 제가 이제, 아유, 세는 거 포기다. 포기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형편을 다 아시잖아요. 건축비, 시공사의 마지막 줄돈만 우리 목사님이 몇 억을 지금 딱 갖고 계시고, 그몇 억을 주면 나머지 시공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비상이 들어가죠, 비상. 대출을 받으려니까 이자가 천만 원 나가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택을 팔아야 된다 해서 작년 말부터 내놨는데, 서른 명이 넘게 와서 봤는데, 계약할 것처럼 하는데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계약이 안 돼서 제가 20일 철야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이 아파트. 하나님, 이제 마지막 시공비 주면 대출 받아야 되는데, 대출 안 받고 교회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 자이 아파트. 방언으로는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는 자이 아파트 팔리게 해주세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자이 아파트, 자이 아파트. 하나님 아시잖아요. 자이 아파트 팔려야 돼요. 자이 아파트. 그래서 자이 아파트 노래했어요, 제가. 노래를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서울에 오시면서 저희 집에서 월화수 3일을 이제 계시게 됐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우리 집에 초대할 마음이 계획된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그냥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뭔가 모텔이나 호텔로 가셔야 되는데 제 마음이 아 그냥 우리 집 넓으니까 우리 집에서 계시면 좋겠다 해서 사역자들하고 그냥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해서 제가 우리 집으로 초대를 갑자기 하게 됐어요. 초대를 갑자기 하게 돼가 저희 집에 이제 묵었는데 월요일 밤에 주무시고 화요일 날 이제 오전에 식사를 하시고 목사님이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 30분 하고 이제 예배드리러 가신다고 이제 운동을 하러 나가셨어요. 나갔는데 부동산에서 따르르르릉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제 운동하러 나가셨는데 여보세요 그랬더니 부동산에서 사모님 지금 집에 계시나요? 방 보러 집 보러 와야 되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그럼 빨리 오세요. 저 나가야 돼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이 왔는데 집이 저희가 49평 펜트하우스예요. 마포에. 크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돌아보는데 제가 식탁에 앉아서 이제 30명이 넘게 왔다 가니까 아유 또 아니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제 포기니까. 근데 식탁에 앉아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지금은 내가 자이 아파트 20일 철야기도 중이지. 20일 철야기도 중에 보낸 저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고 내가 박영호 목사님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아 목사님을 섬겨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나 이 생각이 이제 속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나 이 생각이 또 있어요. 앉아서 이제 혼자서 드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이 천천히 보더니 잘 봤습니다 그러고 가는데
5분 뒤에 바로 부동산 나가서 사모님 집이 마음에 드는데 토요일 날 11시에 남편하고 한 번 더 본답니다 그래요. 그때 한 번 더 본 분 많거든요 남편하고. 네. 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남편하고 한 번 더 본 분 여러 명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철야 기도 중에 보낸 그분 꼭 계약하게 해주세요. 자기 아빠가 막 기도를 했는데 토요일 날 11시에 딱 왔어요. 또 천천히 보더니 가더니 한 5분 뒤에 전화가 오더니 바로 가계약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드릴 거니까 부동산으로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목사님 집에서 러닝 팻지만 입고 있잖아요 더우니까. 여보 여보 빨리 옷 입어요. 계약금 준대요. 그래가지고 막 그래 그러고 옷을 막 입고 막 이제 부동산을 갔어요. 그때 그분들이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바로 찾아가지고 가계약금을 딱 주시고 이제 지금은 이제 10% 계약금이 딱 끝났어요. 근데 사람이 마음이 급해지면 이제 최하를 받아야지 빨리 팔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더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25억까지 받읍시다 이렇게 목사님이랑 서로 이제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아유 저희가 28억에 내놨지만 지금 부동산 경기가 이러니까 제가요 25억까지라도 팔고 싶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사장님이 사모님 25억 하면 24억 5천이 또 내려요. 그러니까 25억 5천에 올리시고 25억까지 합시다 그래 5천 깎아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해서 25억 5천에 정정을 해서 올렸는데 이분들이 25억 5천에 본 거예요. 봤더니 이분들이 이제 계약한다 그러면서 조금만 깎아주세요 이러는 거 조금만. 그 1,000만 원을 제가 그럼 1,000만 원 깎아드릴게요 그러면서 속으로 25억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또 4천 더 받게 해주시는구나 이제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25억 4천에 그 아파트가 이번에 딱 계약이 돼가지고 빚 없이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이렇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셨어요. 저도 제 사역에 또 제 삶에 필요한 것이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그 문제를 그냥 막 기도하고 마음으로 막 같이 기도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같이 막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뭐냐면 회개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이시기 때문에 제가 막 이게 진홍같이 붉고 주홍같이 붉은데 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이 죄 때문에 우리 손에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죄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듣지 아니하시고 귀 기울이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원하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으로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를 하는데 이 회개도 입만 이렇게 회개가 아니고 진실된 하나님 앞에 회개.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매일 애통하면서 기도합시다 그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